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코비드 때문에 여행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 여행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오겠다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반갑고 기쁠까요? 아침에 막 큰 생각이 막 들면서 아 하나님 또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는 거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아, 설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우리는 그냥 삐죽삐죽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침 마음이 좀 설레였습니다. 예배자로 오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시간 좌우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마스크도 쓰고 인사를 이렇게 좀 성의 있게 안 하면 인사 받는 분이 좀 이렇게 시험 든다고 그래. 시험 든다고 막 째려보는 것 같고 웃고 하는데 눈은 잘 안 웃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나를 반갑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9월 12일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36장 1절과 4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키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또 예배자로 불려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정말 평범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붙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는 회개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즐겨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우리 종이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 건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이기심들, 우리의 게으름들, 우리의 믿음없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 중보기도 최소 전도 종족 주보 사면에 인도 라지푸트 가우르 종족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인포메이션 읽으면서 언젠가 기도했던 종족인데라고 한 생각이 들면서 이 종족이 복이 많구나. 이 종족에 무슨 필요한 일이 있어서 나이가라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라지푸트 가우르 종족, 인도 내에 있는 힌두교를 신봉하는 65만 명의 종족입니다. 이 종족 이해 보면 라지푸트가 지배자의 아들을 의미하고 쭉 그 설명을 제가 읽을 때 언제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이구나. 이 한 번 기도했던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기억에 남아서 이 라지푸트 가우르 종족, 높은 귀족 계급 또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종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두 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종족, 특별한 종족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소서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라지푸트 가우르 종족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 중보 기도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정말 코비드-19 때문에 어떤 환경보다도 힘든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들,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의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까지, 카나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환우들, 선교중보국가, 나의 전도 대상자, 오늘 주보에 광고되었습니다만 10월 30일 날에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공동회를 통하여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하여 고통받는 세계,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직도 우리는 이게 뭐 대단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큰 것이 와야 우리가 깨닫는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저 자신부터가 온 세상이 그렇거든요. 하나님, 이 작은 하나님의 징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임받고 섬김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번 기도하는 인도의 라지푸트 가우르 종족과 매주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에 있는 최소전도 종족, 라지푸트 가우르 종족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도 다시 한금 기도하게 하는데 하나님 복음 들고 그 종족을 나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 들으시고 라지부터 가우르 종족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후원하고 양육하는 선교사들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이
COVID-19의 상황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창조주심과 보존주심과 심판주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떠나온 조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나다를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과 2세, 3세, 4세 후손들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고쳐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들 하나님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후손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균족 선출량 공동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인간의 교만함과 불신함이 낮아지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높임 받을 수 있는 이 세계에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1절과 3절 같이 부릅니다. 설교 본문 말씀은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인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장로교회 토론토에 있는 우리 장로교회를 16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강승철 목사님 모셔서 광야길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또 귀한 교회에 초대하셔서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우리 선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과 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 목사님보다 후배지만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로는 제가 선배가 됐습니다. 곧 우리 선 목사님도 제 뒤를 따라 오실 것 같아요. 제가 1996년도에 브라질 선교 사역을 이렇게 사임하고 무작정 토론토로 온 해가 1996년도입니다. 카나다에서 좀 쉬었다가 한국 들어가려고 왔던 게 지금까지 카나다에 살게 됐습니다. 그때 와서 몇 달 있다가 97년도 봄 노회 때 이렇게 이제 노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인사를 노회 회원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 후에 어느 제 부부가 토론토 어느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누가 쟤들이 먹은 음식값을 지불을 했대요. 그래서 아니 여기 토론토에 아는 사람이 뭐 별로 없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음식값을 지불했을까 이렇게 궁금해 보니까 서 목사님이 그때 서 목사님이 저희 값을 다 내주셨어요. 노회에서 인사하는 걸 보고 얼굴을 기억하셨다가 무작정 온 참 나그네 같은 저희들을 대접해 준 그 기억이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삭막한 곳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나그네처럼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그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사막의 오아시스였는지 지금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민 생활을 하시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 그 길을 여러분 잘 가셔야 축복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애굽에서는 죄송합니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정착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도 때마다 먹을 것을 먹었고 그렇지만 광야로 들어오니 이게 뭐 자기 손으로 음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 뭐 집이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헤매다시피 하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셨을까? 물론 뭐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 형벌로 40년을 광야길을 가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왜 광야길을 가게 했을까? 광야는 그렇게 힘들고 메마르고 먹고 마실 물도 없고 기갈 처소도 없고 춥고 덥고 뭐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왜 40년을 지내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겠죠. 근데 우리 이민 생활도 1세대는 광야길을 가는 세대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광야길 한번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심판대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베드로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그 베드로가 묻습니다. 당신 지옥 가고 싶소? 천국 가고 싶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싶다고 지옥 가는 겁니까? 그래 네가 결정하면 그쪽으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미리 답사도 가능하니까 답사하기 원하면 내가 안내해 줄게. 아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답사 안내자로 앞에 서고 이 사람 뒤에 쫓아가는 것. 제일 먼저 지옥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아 지옥에 들어갔더니 매일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렇게 환경도 좋고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매일 즐겁게 친구들하고 놀니 얼마나 좋아요. 이야 이게 지옥인가? 아 그럼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또 안내하는데 들어갔더니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뭐 매일 일만 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은 영혼이 아 베드로님 제가 지옥을 가겠습니다. 지옥 가서 정말 그렇게 잘 먹고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 그래 그럼 지옥이다. 후회하지 말아라. 네. 아 그래가지고 지옥을 결정해서 지옥문을 향해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불길이 그냥 이 죽은 영혼을 삼켜가지고 그 뜨거운 불길 밑에서 아우성치며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베드로님 아까 우리가 답사 갔던 그 지옥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막 비명을 지르며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아까 갔던 곳은 관광비자로 간 것이고 지금은 영주권으로 가는 거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 캐나다 구경 왔던 분들이 속아가지고 이민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네. 구경 왔다가 이민 오신 분들 관광비자로 왔다가 영주권을 얻어 지옥 같은 곳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 아침부터 똑같이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이게 광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이민자들을 그렇게 표현을 저는 남미 이민자들 교회도 목회를 했었고요. 또 이 북미 와서도 에드먼턴 8년 여기 지금 16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요. 우리 이민자들이 저는 한국에 뿌리 깊이 심겨진 나무가 정말 시절을 쫓아 잎사귀가 푸르고요. 푸르청청하게 푸르고 열매를 맺던 그 나무가 딱 뿌리채 뽑혀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이 토양이 다른 이 땅에 옮겨 심었잖아요. 아 뿌리를 내리려고 보니 토양이 달라. 물도 달라. 공기도 달라. 언어도 달라.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야 이게 얼마나 다른 곳에 와서 심겨졌는데 이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려면 또 무슨 바람이 불어 뽑히고 또 이쪽으로는 뿌리를 내리려면 또 바람이 불어 뽑히고 그러다 보니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도 더 한국처럼 살고 있어. 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적응을 못 아직도 낯설고 광야와 같아. 누가 여기 현지인이 말 붙일까 봐 두려워서 슬슬 피하고요. 아직도 여기 캐나다 뭐 10년 살면 한국 사람들은 영어 유창하게 하는 줄 알아. 근데 더 못해. 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광야 같아요. 예? 한국에서는 일가 친척들이 있죠. 뭐 의지할 곳도 있죠. 뭐 혈연, 지연, 학연 뭐 다 붙들 곳이 있지만 이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사람 믿었다가 낭패당할 때도 많아요. 예? 사기치고 배신당하고 믿을 수가 없어. 이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여러분 자 그러면 아 목사님 그렇게 우리를 광야라고 표현하면 그럼 우리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살까? 이 광야가 저주의 장소인가? 아닙니다. 이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광야, 이 길을, 이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왜?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그 이유를 우리 세 가지로 우리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우리 사람 잘 안 낮춰져요. 그렇죠? 예? 교만하잖아요. 교만. 뭐 조금 뭐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뽐내고 싶고 또 남 으로부터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고 특히 우리 이민자들의 그 성취도가 낮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세졌어요.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존심은 세고 그러다 보니 남으로부터 무시당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두고 보자.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하죠, 여러분. 예? 자, 그런 우리 이 광야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로 불러 모으셔서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 힘으로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뭐 옷을 뭐 만들었겠어요? 옷 공장을 지었겠어요? 아닙니다. 뭐 구멍가게를 만들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옮겨가야 됩니다. 나그네죠. 나그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셔야만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자였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광야 삶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을 가는 우리 이민자들 뭘 의지하겠어요? 사람을 의지하겠어요?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뭐죠? 스펙이 이곳에 와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뭐 이런저런 뭐 과거의 왕년에 이런 자랑거리 얼마나 많아. 그런데 여기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정도 안 해줘요. 다시 밑바닥부터 해야 돼. 예?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제가 에드먼턴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민 와서 부인 따라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을 했는데 이번에 한국에 있었을 때 큰 대기업의 건설 업체의 소장이에요. 현장 소장이었는데요. 그 밑에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소리치던 그분이 이민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민을 오셔가지고 몇 달 동안은 이제 살피는 기간이잖아요. 적응도 할 겸. 그래서 몇 달 동안 좀 쉬기도 하고 그러더니 같은 성도님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캐셔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 신방을 가봤더니 그 성도님이 그 마대 걸레를 갖고요. 그 가게 바닥을 그냥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닦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소장님 한국에서 소장님으로 큰 소리 치시던 분이 여기 와서 지금 바닥을 닦고 있네요. 그랬더니 여분이 예 뭐 어땠어요? 여기 와서는 바닥부터 시작해야죠. 바닥부터. 예. 그래서 제가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 이분 정말 적응 잘 하시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6개월을 그곳에서 이분이 열심히 바닥을 닦다가요. 6개월 정도 되니까 이분이 그를 그만두고 이제
비즈니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성도님 거기 이제 그만뒀어요? 아 6개월을 바닥을 닦으니까 길이 보입디다. 네, 길이. 이제 비즈니스가 어떻고 이제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겠고 이런 게 이제 다 눈에 들어오고 그게 길이 보이니 이제는 내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호숫가에 아주 좋은 비즈니스를 사서요 돈을 긁어모은대요. 예? 여름만 되면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그냥 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이제는 저 캘거리 쪽으로 큰 집을 사서 내려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와서 우리 왕년에 뭐 이런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랑해봐야 소용도 없고요. 여기서는 바닥부터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내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 바닥부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이 뭘 알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뭘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시험.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는데요. 신학교 강의를 다니는데 학생들에게 그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학생이 내 강의를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방법이 뭐 테스트 아닙니까? 테스트. 시험. 시험을 예? 줘봐야 아, 이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예?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제가 지금 60대 예? 중반 지나면서 손주를 보는데 와 손주 보면 이게 그냥 예? 모든 근심이 다 사라져버려요. 예? 손녀를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딸들은 보기 싫어도 손주들은 야 손녀 손자를 보면 그냥 예? 제 아내는 막 깜빡 죽어버리죠.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이 이걸 잡아 바치래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제가 양을 바칠게요. 소를 바칠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럼 하나님이 소가 없어서 양이 모자라서 사람을 잡아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알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 네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 스승이 기뻐하는 것은 제자들이 시험 잘 봐서 99점 맞으면 선생도 기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칼을 들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그 믿음, 그 순종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 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고난의 시험, 질병의 시험, 경제적 시험, 자녀들 시험, 부부 사이의 시험들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그 많은 시험들 가운데 한두 개 이상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야, 네가 그래도 나를 믿는구나. 내가 그렇게 바빠도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어려워도 십일조를 꼬박 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나를 믿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편안한데 뭐 뭘 못하겠어요? 예? 편안할 때 시간 남을 때 봉사하는 거 누군 못하겠어? 근데 시간도 없어, 물질도 없어, 너무 바빠, 몸도 안 좋아, 아파. 그런데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에게 시험으로 질병을 줬고, 내가 시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줬고,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고난을 줬는데 네가 그래도 내 말을 듣는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가나안 축복의 땅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런 축복과 후손들, 예?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고난을 주세요.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길에 이 시험, 지금 시험 기간이 1세대는 특히 이 퍼스트 제너레이션 이 1세대는 바로 광야 40년의 세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이 고생하면 2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광야 40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에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생각과 뜻보다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있어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 게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 핍박, 기근, 예? 곤란, 뭐 환난,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고 40년을 이제 목회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많았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여름 휴가를 내어 자동차를 운전. 제가 자동차 운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년 여름에 보통 5,000km를 운전하고 여행을 다녔어요. 한 해는 8,000km를 다녔어요. 이때는 오타와, 큰 딸이 사는 오타와를 거쳐서 서드베리로 해서 저쪽 위로 올라 저 서쪽을 향해 가면요 위니펙으로 매니토바로 해서 제가 목회했던 알버타주로 해서 저 로키 산까지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가다가 서드베리를 지나서 이제 그 가는데 서드베리 시내에서 이제 아 티몰턴 커피숍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화장실 볼일도 보고 쉬고 이제 가는데요. 그래서 커피 다 마시고 자 우리 먼 길이 가야 되니까 빨리 갑시다 해서 길을 나섰는데요. 그래서 딱 티몰턴에서 나와가지고 길로 딱 들어서자마자
앞에 차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트래픽이 생겼어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차가 뭐 무슨 공사를 하나 사고가 났나 곧 길이 열리겠지 해서 기다리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짜증나죠. 여름에 덥기는 덥고 그리고 조금 더 있으니까 화가 나요. 아니 세상에 이쪽 원 레인 저쪽 오는 길 원 레인 이렇게 투웨이 왕복 투웨이 레인인데 이거 빨리 비켜서 빨리 가야지 먼 길을 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머물러야 할 숙박 거기에 늦지 않게 도착해야 길을 잘 찾을 텐데 깜깜해지면 그게 걱정도 되고 막 그냥 뭐 불이 나는 거예요. 막 그걸. 그런데 갑자기 제 아내가 여보 내 가방 없어. 가방 어디 있는데 그 티모테니 놔두고 왔나 봐. 그래? 그럼 빨리 돌아가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쑥 도니까 바로 티모테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막으신 이유가 있군요. 예? 길을 막으신 이유가 만일 길을 안 막으셔서 가보세요. 뭐 길을 안 막으니까 구경하면서 가방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숙소까지 갔을 거예요. 거기 가서 나중에 가방 찾으면 거기서 어떻게 또 찾으러 와요. 그 생각하니 끔찍하고요. 막은 것이 은혜라. 예? 여러분 인생의 길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뭔가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되찾으라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으라고 여러분의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으라고 여러분의 잃어버린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막으실 수가 있어요. 예?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뭐가 내가 잃어버렸을까? 뭘 잃어버렸을까?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내 남편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내 아내에 대한 뭘 잃어버렸을까?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더 든든히 세워주시기 위한 축복의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3절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라.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의 제일 첫 번째 걱정이 떡입니다. 즉 먹는 것, 먹고 사는 거죠. 뭘 먹고 살까? 이민 와서 뭐를 어떻게 해서 먹고 사?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취직을 해야 되나? 비즈니스를 해야 되나? 뭘 먹고 살까?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거죠. 육신은 음식으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우리 영혼,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 예배를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 공부를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육신은 배불러가지만 우리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가고 메말라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까? 아니죠. 너무 많아가서 너무 풍족해서 그 풍족함이 넘쳐서 하나님의 것 금지된 것까지 탐하다가 타락했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너무 많고
넘쳐나고요, 평안하고 모든 게 잘 순조롭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죠. 매일 감사하고 찬양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욕심, 탐심이 더 많아지고요, 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고난이, 예?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요. 예?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잠이 깨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잘 아시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이제 형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가 빨리 도망치게 만든 사건이죠. 외삼촌 집에 가서 네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좀 가 있어라. 그래서 이 야곱이 그냥 그 집을 뛰쳐나와 도망가는 그 길에 광야길에 돌베개를 하고 들어 누워 있을 때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죠. 그때 한 말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혹시 이민 와서 하나님을 만난 분 계십니까? 많아요. 예? 제가 목회할 때도 많이 만났어요. 우리 브라질에 있을 때도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경찰이었습니다. 큰 사이드, 그 뭐죠?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 이런 거 타고 가다가 착 교통법규 어긴 차들 딱 세우고 문을 탁 열라 그러고 거기다 장화를 탁 걸어 올리면 장화 속으로 돈이 쏙쏙쏙쏙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 생활을 했어요. 전 말로만 들었지 직접 듣는 얘기는 처음이네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서 부인에게 이거 벗겨 하면 이제 쫙 벗으면 돈이 우수수수수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교회 그 당시 집사였는데 쓸데없는 더러운 돈 가져왔다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그러니 그 돈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먹다 보니까 간은 다 망가지고요. 간이 다 썩어 들어가고요. 그래서 죽을 뻔한, 그래서 다 그만두고 이민을 왔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부인이 얼마나, 그 당시 제가 갔던 권사님이시, 그 권사님이 얼마나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지 이분이 장로가 되셔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냈습니까? 예?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 40년의 광야를 거치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겸손해져라. 또 그 시험에 합격하는 연단을 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축복된 땅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세대들 광야길을 가시는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광야의 기적이 너무 많았어요. 예? 가나안 땅보다.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한 광야의 길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붙드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길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감사헌금 학교이사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사 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약할 때에도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아이들 학교생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딸아이의 졸업과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의 정착과 그 삶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동행하실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처음 알아발들 하여 11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민 1세대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정말 나아가야 할 길, 믿음의 생활, 지침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잊었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은혜 되새기며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들이 너무 많고 큰데 11조 성교헌금, 감사헌금, 각종 헌금으로 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이 평생토록 동행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우리 강승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100불 미만으로 목사님 네 분 대접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만난 사람마다 제 선전을 해 주셔서 저는 만불 이상의 정말 가치로 따진다면
그렇게 되돌려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기회 있으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목사님 또 건강하게 브라질 또 선교 에드먼턴 우리 장로교회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은퇴하셔서 너무 보기도 좋고 또 딸 둘이 너무 잘 되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당의 의결사항 2번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것이어서 여러분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우리 항존직 장로 두 분 권사 안수입사 각 5분을 5분을 10월 31일 날 공동회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제 교회 출석한 지 1년 된 세례교인이면 해본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저분이면 좀 부족하지만 성의껏 믿음으로 하나님 일에 봉사하겠구나 하는 분 기도하시다가 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까우니까 또 교회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다 생각하시면 선출해 주시고 또 하다 보면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이 나를 몰라주는 거야. 나는 열심인데 나름대로 교우들이 몰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귀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항존직 선출 후에 막 흔들리게 되고 교우들이 떠나게 되고 그런 어떤 일들이 생겨서 마음이 아픈데 저희 교회는 조금 있었어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지난 뭐 40년 동안 제가 잘 지내왔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유치부 모임이 재개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요즘 확진된다니까 학부모들 마스크 써서 보내주시고 꼭 우리 교사들 또 모임 때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3기가 오랫동안 기대하다가 이번 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두 반이 32명이 시작합니다. 저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은혜로울 줄 몰랐어요. 예전에 몰랐어요 라고 시가 있는 것처럼 3기생 40일 동안 시작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간에 4기생을 모집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성탄절 할리데이 앞까지 제가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놓쳤네. 다시 해봐야 되겠네. 저 서목사가 이득도 생긴 거 아닌데 왜 이렇게 광고를 진하게 할까? 라고 하는 분 한번 해보세요. 손해볼 거 없을 거야. 우리 이사 같은 오장님이 전화했더니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망설이다 놓쳤대요. 장로님 이번 동영상 보시지요. 4기 때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림사항 한 가지 보충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교회 선교정책위원회에서 선교사를 어느 선교사를 후원할지 결정하는 또 규칙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는 타 교회일 경우에는 70세까지 저희가 교회에서 적은 돈으로 후원을 합니다. 본교회 출신 선교사 세 분일 경우에는 70세가 넘으셔도 3년 동안 연장하여 후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좀 혜택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는 항목 때문에 우리 김민규 장로님이 올해까지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로 하시고 내년부터는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하신다 할까요? 선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 질문을 하셨다는데 김민규 장로님이 계속 선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의 어떤 위치라든지 지원은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는 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COVID-19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 감사는 이제 1부 예배 52명이 출석하셨고요. 2부 예배는 지난주에 94명이거든요. 너무 많이 출석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좋은 전통들 또 힘들다 아까 목사님 1부에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닫혔지만 하나님은 뭐야? 가까이 하라는 거야. 세상은 멀리 하라. 하나님은 이 난국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원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힘들 때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헌금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행사도 많이 안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리는 간구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어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우리 1절 부르고 오늘 설교하신 우리 강승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2부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광야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